근데 식탁도 원래 또 내 의사 다 반영해서 나무 식탁도 혼수로 아 해볼까? 나무로 아, 나무로 예. 나무로 해야 되고 오빠가 여기 위에다가 유리 깔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돈 굳었지 유리를 깔면 안 좋아요? 그러니까 찬 기운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 아무래도 찬 기운이 안 좋잖아요. 아니 이거 식탁은 뭐 저기 다리 철제 부분만 빼면은 괜찮아 아주 아주 좋은 거고 우리는 뭐 다 맞으니까 이게 소파가 너무 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 뭐가 커 저게 저 정도면은 딱 괜찮지. 아니 아니야 소파가 조금 기운이 너무 강해. 저쪽으로는 오빠가 눕고 아 큰 소파가 안 좋아요? 그러니까 집에 비해 이제 가구나 이런 것들이 크면은 그 가구가 그 기운을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. 조금 그 적당하게 맞아야지 예. 이제 조화가 보면 볼수록 이 양반이 신기한데 전혀 안 어울리는 것만 쇼파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나도 제가 예, 되게 우리가 드라마에서만 너무 조연재 씨를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야 돼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야 돼 어? 그림이 아 저기는 근데 좀 휑하긴 하네 저 뒤에는 쇼파 뒤에 풍경화 같은 게 있으면 일이 슬슬 풀리고 잘 된대. 아니야. 지금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데. 우찬이 좀 크면 이제 저기 위에 올라와서 앉을 텐데 무슨 안 돼. 아니. 우찬이 안 닿는 데다가 저기 위에다가 뒤쪽에 달아야 되지. 안 돼. 그거 좁아 보여서 안 돼. 심신의 평화가 오거든요. 이걸 보고 있으면